선배, 집까지 데려다 줄까요? 어차피 집 가는 방향 비슷하지 않나? 늦었으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낫잖아요. 가요, 제가 데려다 줄게요. 선배랑 이렇게 걷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. 저번에도 우리 이렇게 가지 않았나요? 좀 되긴 했는데. 그때 되게 좋았는데. 장난 아니에요. 진짠데. 그때 밤 공기도 좋았고. 그냥 뭔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. 나만 좋은 건가? 선배는 별로 안 좋았나 보네. 아, 뭔가 서운한데. 선배는 아니에요. 오늘 많이 마셨어요?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. 멀쩡해 보여요. 저요? 저는 얼마 안 마셨어요. 아, 별로 술이 안 땡겨가지고. 오늘 별로 술자리가 별로 안 내켰나. 선배, 일로 와봐요. 아, 왜 자꾸 때려요? 진짠데. 요즘 뭔가 자꾸 엇갈려가지고 많이 못 봤잖아요,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. 그냥 보고 싶었다고요. 아, 오랜만에 걷는데도 되게 좋다. 다가간다. 선배, 나 술이 좀 부족한데,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요? 아, 장난이고, 술 한잔 더 해요. 치맥 먹을래, 우리? 치킨 시켜 먹어요. 들어가면서 술 사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. 네, 저희 집 가는 길에 편의점 하나 있잖아요. 좋아요? 나도 좋은데. 우리 집으로 가요, 그러면. 방 정리 싹 해놨어요. 저 원래 깔끔하잖아요.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걸으니까 되게 좋다. 분위기 좀 내게 손 줘봐요. 손 잡고 가요, 우리. 그냥 보면 이쁜데요, 뭐. 다른 것도 아닌데.
치킨 뭐 시켜 먹을까요? 맛있는 거 먹어요, 우리. 치즈 뿌려져 있는 걸로? 선배, 치즈 뿌려져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. 그걸로, 그걸로. 자, 들어갑시다. 그쵸, 방 되게 깨끗하죠. 남자친구 되게 깔끔하다니까요, 저. 일로 와요, 여기 앉아요. 주문할게요. 그걸로 주문하고 왔어요.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나왔어요? 아닌 것 같은데. 되게 꾸몄는데. 나한테 잘 보이려고.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? 아닌데. 평소보다 더 예쁜데. 선배, 뭐 묻었다. 여기도. 배달 올려면 아직 멀었는데. 일로 와봐요. 내 위로. 여기로, 여기로. 선배도 원했죠. 계속 기다렸어요. 선배 보고 싶어가지고. 선배 보면 되게 막 안고 싶고, 뽀뽀하고 싶고, 키스하고 싶고, 더한 것도 하고 싶고.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?
이제.